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부드럽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. 먼저 오늘 어떻게 목소리가 조금 더 좀 더 커졌나요? 아니면 뭐가 좀 더 명랑하게 들리나요? 뭐 좀 뭔가 바뀐 게 없나요? 네, 좀 자랑 좀 하려고 카메라에 마이크를 달았습니다. 카메라에 마이크를 달아서 더 선생님한테 전달력 있게 저도 이렇게 목에 많이 힘을 주지 않고 말해도 잘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음향 그 마이크를 좋은 거를 이제 꼈고요. 이제 더 이제 좋은 카메라 그리고 더 좋은 렌즈 이렇게 해서 더 선생님들 생동감 있게 그렇게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강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먼저 오늘 강의 부드럽게 연주하는 방법. 부드럽게 연주하는 거. 부드럽게 연주하기 위해서는요,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어떠한 습관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. 해볼까요? 바로 텅깅입니다. 우리가 연주를 할 때요, 너무 많은 분들이 텅깅을 너무 많이 써요. 모든 노래에 다 텅깅을 써요. 텅깅을 이런 노래 볼게요. 많이 안 넣었어요. 근데 여기 다 텅깅을 하면요. 되게 초보 막 이렇게 초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너무 이렇게 노래가 조금 실력이 좋지 않게 들려요. 실력이 좋지 않게 들리는데, 자,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돼요? 제가 이제 부드럽게 연주하는 방법. 여러분들이 지금 다 충분히 좋은 톤을 갖고 계시고, 충분히 좋은 실력과 다 갖고 계시는데, 뭐만 빼면 되냐? 텅깅만 빼면 돼요. 근데 텅깅인데, 텅깅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가?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가? 첫 번째, 내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했을 때, 텅깅을 그 음 하나에만 넣어줘요. 만약에 라솔 파 파미 파미 도샴레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이런 노래가 있으면 여기서 처음에 텅깅 라 부분에 텅깅만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음주. 그런데 이음줄 안에 노래, 그러니까 음이 똑같은 게 있어요. 레레 솔솔 랄라 뭐 이렇게 동일한 음이 있어요. 고를 때는 텅깅을 해주셔서 그게 아 이음절 안에 동일한 음이다 라는 걸 텅깅을 통해 알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 그쵸, 파 파라서 파 하나면 파의 텅깅 한번 해줬어요. 그 다음에 내가 음을 만약에 쉬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라랑 파샵 아까 거기에만 텅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이음줄이에요. 한 호흡으로 노래가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쉬었어요.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갈 때 텅깅을 해줘야 돼요. 아시겠죠? 그것만 돼도 노래가 굉장히 깔끔해져요. 두 번째 텅깅을 또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요, 꾸미뭄 할 때, 애드립 넣을 때. 그 애드립 같은 경우도 슬러가 있고요. 슬러가 있고 슬러가 아닌 것도 있어요. 그쵸? 그런데 특히 꾸밈음 앞에 이제 꾸밈음 같은 거 넣어줄 때는 그 꾸밈음에다가 텅깅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텅깅이 내가 지금 스타카토로 텅깅을 하고 있냐, 테노토 텅깅을 하고 있냐, 일반 텅깅을 하고 있냐, 아니면 내가 액센트 텅깅을 하고 있냐, 그걸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, 요 텅깅에 대한 거는 있잖아요.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제가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, 텅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노래가 가야 부드럽고요. 내가 만약에 거친 노래거나 빠른 노래나 이런 노래를 할 경우에는 내가 텅깅이 조금 거칠어도 괜찮은데, 부드러운 노래에서 내가 갑자기 텅깅이 툭툭툭 거리거나 그렇게 되면 노래가 되게 싼 티가 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냐면요, 될 수 있으면 텅깅을 좀 많이 빼주세요. 텅깅은 다 죄다 넣는 게 아니에요. 왜? 그러면 아직 이음줄이 없는데 앞부분은 지금 다 이렇게 떠 텅깅 없게 만들어도 이음줄이 어디 있던 이음줄이 있는데만 그렇게 해야 되지,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,
모든 노래가 우리가 이제 다 연주를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요나 트로트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거기 부분에 내가 이음줄이 있다 생각하고 연주를 해주셔야 돼. 우리 로봇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텅깅도 조금 줄여주시고 더 톤과 비브라토 좀 넣으면 훨씬 더 좋죠. 많이 안 넣어요. 그 텅깅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뭔가 텅깅이 없는 게 조금 더 노래가 부드럽죠? 부드럽게 연주를 하려면 이렇게 텅깅을 좀 빼주시고 근데 안동역에서 이런 노래 있어요. 막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텅깅을 좀 거칠고 텅깅을 좀 넣어주면 좋죠. 그렇죠. 근데 요거를 슬로우로 했어요. 또 이런 노래를 하지만 내가 뭔가 거친 노래에서는 또 거치게 해줘야 되겠지만 부드러운 노래에서는 내가 또 부드럽게도 할 수 있어야 실력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시고 좋은 톤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기존에 넣던 텅깅을 좀 빼자.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부드럽게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텅깅을 많이 빼야 된다. 넣어야 될 때만 확실하게 넣어줘야 된다. 라는 말씀을 이번 강의에서 드렸습니다.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딱 눌러주시고요. 우리가 이제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영상들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. 계속 이제 올라오고 매일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고 옆에 종 버튼을 딱 누르셔야 돼요. 종. 우리 종, 삥, 실드 그 종 버튼을 딱 눌러놓으시면 알람이 띵 하고 이제 울리죠. 새로운 영상 올라왔어요. 아시겠죠?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